정민님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들 사실 뭐 프로게이머뿐만이 아니죠. 다른 스포츠에도 적용되는 얘기긴 하지만 e스포츠 선수들한테 항상 이제 딸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노력형이냐 아니면 뭐 재능형이냐 이런 얘기들 항상 좀 많이 따라붙잖아요. 누구는 그렇죠. 뭐 많이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고 누구는 그냥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름 있는 프로게이머들 중에서는 재능이 딱히 노력 안 한 선수도 없을 것이고 재능이 없는데 노력만 네. 한 선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e스포츠 선수 뭐 게임으로서의 재능 그리고 후천적 노력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뭐 저도 예전에 잠깐이나마 좀 프로게이머 생활도 했었고 이후에도 프로게이머라는 사람들과 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유가 이런 거죠. 지금도 그들을 중계만 하잖아요. 언제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거를 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20년 넘게 하고 있죠. 아무래도 아주 오래전부터 좀 밀접돼 있다 보니까 게임의 재능은 선천적 재능이 중요하냐 뭐 혹은 후천적 재능이 중요하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정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과학적 데이터로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실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모두가 함께 아 이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것들 답을 낼 수는 없죠. 뭐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봐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실력이 늘지, 병 느껴지는 네, 완전 병 느껴지는 사람. 뭐 대표적인 이윤열 이거는 정말 수없이 많은 커뮤니티에 나오는 거잖아요. 재능하면 첫순위 꼽히는 사람. 요즘 e스포츠 세대들조차도 워낙 커뮤니티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알 정도잖아요.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아 이런 게 천재구나. 달라요. 게임 하자마자 느꼈어요. 1시간짜리 장기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저는 나름 유명 게이머, 그 친구는 유명하지 않았다. 바로 느껴져요. 우와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 그 재능 있는 친구들 만나면 열받는 게 뭐냐면은 저희 뭐 고등학교 때도 시험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저 시험 공부 진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네. 그 맨날 PC만 다니고 그랬는데 저랑 같이 PC만 다니는 놈이 이상하게 성적은 분명히 나랑 같이 게임을 하는 놈인데 성적은 잘 나온단 말이죠. 몰입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몰입을 잘 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게임을 할 때는 게임을 온전히 즐겨. 집에 가? 공부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몰입을 해요. 그럼 그 시간 안에 같은 걸 하더라도 효율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런 몇몇 재능들을 만나면서 벽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선천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뭐 윤열이 같은 사람 얘기를 했으면 후천적으로 제가 느끼는 재능 있는 사람들은 뭐 요한이요. 선천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일정 수준 이상 있죠. 그런 뭐 최상위권의 사람들인데 다만 확실한 차이를 냈을 때는 정말 끊임없이 연습해서 노력하는 이런 후천적 재능 있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니 후천적 재능도 너무 그 벽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양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재능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같은 시간에 몰입하는 이 집중력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게임에서 뭐 재능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소를 카테고리 좀 나눠보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어떤 게임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게임을 잘 따라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이 발매가 됐거나 나왔어요. 신작 게임이 요즘 시대에 나왔으면 그 게임을 커뮤니티만 보면서 혹은 영상을 보면서 따라가는 유형이 있고요. 몇몇 부류는 아예 끌고 가는 유형이 있죠.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하는 걸 좋아하고 그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하나라도 또 남들보다 더 빨리 알고 싶어하는 순수한 호기심? 이런 걸 가지는 것 또한 재능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재능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계속해서 탐구하는 이런 마음이라든가 성격적인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빨리 알고 싶어 미치겠어 라는 순수한 호기심이 게임 자체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선입견 없이 그대로 그 게임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거라서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그 씬을 어느 정도 좀 이끌어 나가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이 좀 끼칠 수가 있죠. 의외로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짱 소위 깡이죠. 깡 깡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PVP 게임 기준입니다. PVP 게임에서 배짱이 약한 사람들은 사실 살아남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날고 기는 애들끼리 다 하다가 결국 상위권 가면은 피지컬도 그렇고 서로 할만한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격 방금 말씀드렸죠. 성격과 배짱 함께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쟤를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라인전에서 발을 놔버릴 수 있어. 나는 전략과 피지컬로 내가 쟤 그냥 찍어 누를 수 있어 라는 게 내 몸 안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확실히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같은 플레이를 하더라도 겁을 주는 이런 소위 중계 중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압박. 실제 압박이 중요하거든요. 보이는 득점에서 킬을 했다고 해서 보이는 득점에서 상대방 거 몇 개를 많이 잡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오버워치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자원을 몰아줬다, 특정 누군가가 히어로가 되게 해줬다, 이런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좀 압박을 해서 자리 싸움까지 하잖아요. 자리 싸움에서 상대방을 뒤로 물러나기만 해도 이것 또한 압박이고 이게 또 피해주는 거예요. 또 압박을 하려면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로 예를 들면 저는 배짱이 해주면 맞겠어요. 아, 또 나를 깎아내리는 건 좀 아쉽지만 사실이에요. 저 쫄보였어요, 저 후반에 많이. 좀 대범해야 되거든요. 특히 프로게이머 할 거면 대범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실력도 좀 그렇고 회원길 자체가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댓글로 아, 정민님 최고였어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너무 좀 어중간했어요. 근데 그 어중간함에 가장 크게 차지한 부분이 뭐였냐를 돌이켜보면 배짱이에요. 깡이 약했어요. 좀 더 무대 위에서 놀 줄 알아야 돼요. 약간 좀 배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건 그 후 단계. 배짱의 원초적인 단계는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배팅은 앞에서 안 쫄아야 배팅이라지. 아... 겁내는 사람이 배팅을 하잖아요? 겁나 어설픈 전략이 나와요. 애시당초 시작부터 네. 움츠러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내 몸이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래도 말년에 은퇴하기 직전에 4강을 그래도 하나 찍고 내려갔어요. 2005년에 그래서 4강까지는 하나 딱 찍고 2006년 초에 은퇴를 했는데 어중간한 곳까지는 그 나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위까지 올라가려면 심장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저걸이라는 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프로게이머들은 야 저걸 들어가? 저도 중계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오는 사람들,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판단을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지를 수가 있지? 이거는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 미친놈이라는 걸. 이거 극찬 중에 극찬.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냐? 도라이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기질이 적었던 사람들을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실력 대비 대회에서 저처럼 좀 쪼는 애들 좀 여러 봤어요. 반면에 몇몇은 그냥 더 놀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기본적으로 저는 배짱이 매우 중요하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 이것도 지면 어떡하지? 별의별 잡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아씨 라인드 터지면 어떡하지? 아씨 이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많이 그래봤던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부터 덜덜덜 떨리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잘 플레이한 적도 여럿 있죠. 그런데 이 정도로 떨면서 했던 적이 좀 많았다 보니까 배짱을 역시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배짱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탐구하려는 찾아보려는 이런 성격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깊게 그런 파고드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성적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완전 있어야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직업 자체는요 공부와 똑같다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프로스포츠보다도 공부랑 좀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도움이 돼요. 이게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고장난다니까요. 왜냐면 연습을 너무 많이 해요. 팀 연습하고 그다음 끝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개인 연습 때요. 왜 앉아있는데 고장이 나냐고 그러죠? 근데 고장이 난다니까요. 하루 열몇 시간씩 막 하는데. 그리고 막 팬 여러분들 중에서는 막 솔랭까지 검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막 커뮤니티 올라올 때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을 프로게이머들이 하나하나 다 보면서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로 프로게이머들은 게임 자체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것도 굉장한 재능이고요. 저도 실제로 엉덩이 가벼운 형들 예전에 몇 명 봤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졌다고 술 먹고 이겼다고 술 먹고 이미 형들에서 몇 명 걸러진 거 아니에요? 좀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기본적으로 잘하는 건 맞아요. 게임은 확실히 그게 맞아요. 게임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흥미롭게 또 재밌으니까 공부와 다르게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느는데 끈기가 좀 부족해도 단순 재미와 놀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고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유가 문제죠. 내가 프로를 지향한다면 엉덩이는 무조건 무거워야 되며 이 무겁다라는 것은 즉 끈기라는 얘기죠. 끈기가 좀 없고 중간에 자꾸 아유 난 이거 접고 뭐나 해야지 아 나는 여기까지 하고 뭐 해야지 물론 특정 상황에서 정말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건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까지 상황이 아니라면 자꾸 중간에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거는 사람들은 대체로 끈기가 프로게이머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죠. 왜냐면 그 생활이 지겹고 재미없으니까 회피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해보면 그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을 저도 사용을 하면서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지겹거든요. 24시간이면 맨날 루틴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또 자고 일어나고 이거만 무한 반복을 몇 년 사이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프로게이머 시장이 좀 발전하면서 중간에 하나 들어간 게 있죠. 다 똑같은데 운동. 점심시간에 운동 1시간 정도. 그 외에는 이 루틴이 하루 열몇 시간이 언제나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만 해도 이게 재미가 썩 있어 보이진 않죠. 최악인 것 같아요 진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프로게이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아 이거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특히나 국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전부 해요. 안 하면 지금 당장 괜찮거든요. 어느 정도의 재능으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데는 한 번에 팍 떨어지진 않아요. 서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수직 낙하하죠. 연습량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미치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게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끈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공부도 해야 돼. 머리도 좋아야 돼요. 계속 바뀌어 뭐가
계속 패치가 되고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새로운 상대와 새로운 팀과 새로운 것을 겨룹니다. 이 꾸준히 새로운과의 싸움에서 나도 언제나 트렌디해야 돼요. 내가 트렌디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프로게이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끈기가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 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그런 걸 했나 싶기는 한데 그 정도로 좀 빡센 생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즐기는 게 이런 끈기 또한 실력 중에 하나다. 이것 또한 재능의 영역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지금 얘기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좀 기본이기는 한데 승부욕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승부욕이란 게 단순한 정도라고 한다면 재능 영역이라 보기는 어려울 거고 네. 뭔가 어마어마한 승부욕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재능 영역이 아닐지. 승부욕도 무조건 재능이죠.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잖아요. 승부욕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승부욕을 지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 판단하거나 혹은 매체를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들어야 이해하는 이러한 승부욕이 좀 있다면 저는 사실 승부욕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오니까 승부욕을 대놓고 드러내야 이게 더 승부욕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성형의 승부욕이 있죠. 그리고 아이성형의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에 꽉 차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면에 있건 혹은 밖으로 그것이 표출되는 승부욕이든 간에 이런 승부욕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승부욕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승부욕은 있지만 배짱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부욕은 좀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아, 이기고 싶어 간절한 거죠. 승부가 또 재밌다. 이겼을 때 그 쾌감이 정말 미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예전에도 그런 게임을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넘치는 승부욕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너무 승부욕 위주로만 사는 사람이면 그럴 순 있어요. 활활 타올라서 하얗게 불태우고 그리고 산화되는 아예 그렇게 망해버리는 상황이 좀 올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순수한 승부욕 또한 프로게이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승부욕이 좀 지나쳐서 뭐 솔랭이나 이런 거에 입을 털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일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약간의 좀 승부욕에서 오긴 하거든요. 이런 승부욕이 프로게이머에게도 순수한 동기부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의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정도로 좀 꼽아보자면 돈. 이것 또한 순수한 욕구잖아요. 나는 이만큼의 연봉을 받을 거야 혹은 나는 이러한 타이틀을 딸 거야 라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전자나 후자나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후자가 조금 더 오래가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자여도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전자도 속이 잘 보이는 깨끗해 보이는 왜냐면 나는 연봉 진짜 1등 찍을 거야 나는 연봉 10등 안에 들어갈 거야 이런 것도 승부욕의 하나잖아요. 아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솔직히 연봉 탑10 안에는 아니 탑5 안에는 아니 1등 한번 찍어봐야지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승부사적 기질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아세요? 프로게이머들 실제로 포커를 잘해요. 이게 예전부터 포커를 되게 즐기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되게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다들 성적도 좋아요. 실제로 진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체 상금인가 1등 했다면서요. 뭐 기욤 패트리 기욤도 잘하죠. 그리고 엘키 베르트랑 선수 잘하죠. 엘키 완전히 글로벌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잘나가는 그 이런 플레이어요. 베르트랑 선수 또 워3로 넘어와가지고 워3도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아 대단했죠. 베르트랑 그런 승부사적 기질 있고 호기심 있으니까 스타크래프트랑 워3 두 개에서 역대 최초일걸요? 두 개 다 동시 4강? 승부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승부의 세계를 못 떠나는 거예요.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그것을 발현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 저한테도 그런 거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예 아시겠지만 담을 쌓고 살고 있는 좀 사람이다 보니까 또 말씀드렸죠?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배짜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부욕 또한 꽤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욕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승부욕이랑 약간 좀 연결이 되긴 하지만 성격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격? 자꾸 화를 내는 성격 있잖아요. 이런 것은 특히나 제가 하던 시대에서는 불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1대1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저는 정말 다양한 게임을 중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 선수들 많이 보는데 전 프로게이머 동생들에게도 많이 드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팀과 융화가 좀 덜 돼서 서로 간의 성격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꽤 나와요. 왜냐면 팀게임인데 누군가 하나가 너무 튀었을 때 누군가가 못 따라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입이 너무 세서 입김이 그 옆에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이 발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등등 수많은 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가 편했어. 솔직히 우리 때는 무슨 상관이에요. 개인이 게임하는데 그죠? 이런 것이 사실 크게 중요한 요소였나? 그냥 성격이 너무 세거나 그러면 그냥 혼자서 그러다가 말아버리는 이런 정도였었는데 또 요즘 게임 시대는 모두 다 팀게임 위주다 보니까 서로 간에 융화되는 것 또한 실력이자 재능인 것 같아요. 이것도 실력의 범주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서로 융화될 수 있는 것,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듣고 나서 그것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 또한 나름의 재능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정민, 그렇다면 정민님이 생각하시기에 재능 그리고 이 후천적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비율로 좀 중요할까? 아니면은 뭐 적당히 뭐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프로게이머로서 좋은 성적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선천적 재능은 매우 중요한데 재능이 아주 뛰어난데 뭐 배짱이라던가 혹은 성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 뛰어난 재능을 엉덩이가 덜 무거워서 혹은 다른 성격이라던가 이런 부분 주변 환경에 어떻게 보면 녹아들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프로게이머는 약간 학습형으로 진짜 무지막지하게 좋은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스포츠 뭐 진입점이 높은 것들보다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쉬운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무조건적인 재능이 좀 필수이겠지만 어느 정도 진짜 엉덩이 완전 무겁고 후천적으로 진짜 공부처럼 완전히 때려박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나는 뭐 종목에 따라서는 물론 편차가 많이 크겠습니다만 이런 후천적 노력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 게임에 타고난 것 이상으로도 커뮤니티와 요즘 유튜브라는 게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채팅이라든가 혹은 댓글 보고 정말 많이 배워요. 그리고 일개 한 명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전문 분야로서 20년 넘게 이쪽 업계 종사하면서 바라봐온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중간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 배짱, 승부욕, 정신 이런 것들이 정말 매우 중요해요. 타고난 게임 실력 이상으로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흔들릴 만한 요소가 너무 많고요. 이 지나친 연습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결국은 어느 정도 게임 센스와 재능이 서로서로 키워지는 뭐 시기가 누군가에게 좀 올 텐데 이게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좀 느릴 수 있겠죠. 저는 역시나 성향과 그 훈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것들 또 후천적인 것들이 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이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 있죠. 진정한 정말 프로정신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후 길게 바라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